네? 켜졌어요? 켜졌어? 안 켜졌어 아직. 켜졌어? 켜졌나? 어? 켜졌다. 어? 켜졌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하이 피아나 오랜만이에요. 피아나 오늘 있었어요? 마마에? 오늘 있었나? 원래 우리 내일 나가는 거였잖아요. 물론 내일도 나가지만 오늘 있었던 사람 찢었어요? 봤어요? 봤냐고요? 봤냐고요? 와, 자러 간다고? 저 1분 됐는데 잘 자요. 퍼펙트 퍼포먼스. 언니가 다 됐다고? 어, 잡초머리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말하지 말라고. 봤어요? 핑크머리였어요. 핑크머리는 아니지만 핑크머리를 길게 이렇게 투톤으로 오늘 스페셜하게 오늘 스페셜이 주제였거든요. 모든 걸 스페셜하게 해봤어요. 왜 안 자냐고요? 저 위버스 라이브 하러 왔잖아요.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스페셜. 어땠어요? 다들 감상평 한 줄씩 텍스트로 한번 써보세요. 27살! 카코이 27살이에요, 저. 私は 카코이 16살이잖아, 그때. 今は 카코이 17살 です. 맞아요? 카코이 17살. 잘했어요? 안녕. 저 무려 도쿄돔에서 혼자 춤춘 사람이에요. 핑크머리 어떻게 했냐고요? 잘했어요. 예쁘게. 선생님이 예쁘게 해주셨어요. 어, 종이에 못 썼냐고요? 아, 그 이제 슬슬 무대를 했으니까 에피소드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원래 그 이렇게 제가 종이 이렇게 글씨 쓰고 태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종이에, 근데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썼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가서 한번 보이는지 봐보세요. 어떤 말을 썼냐면 종이에 I'm not special 이라고 썼어요. I'm not special 하고 종이로 이렇게 불로 태운 거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다를 팍 태워가지고 나는 특별해! 가 된 거예요. 가 된 거예요. 종이 안 뜨거웠냐고요? 이게 저희랑 퍼디님이 꼭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에서 이 마법 종이를 꼭 언젠가 쓰고 싶다라는 말을 항상 작년부터 했었는데 제 솔로 무대에 쓰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타서 제 손끝에 닿기 전에 제가 던지는 거라서 전혀 뜨겁지 않았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멘트 은채가 고른 거냐고요? 은채가 골랐어요. 자, 제가 골랐어요. 암나 스페셜 쓰는 거 어때요? 그걸 이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일 보여달라고요? 내일 화려하게 했어요. 저 이제 연말 무대 시즌이니까 이 반짝반짝이가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멋졌어요? 옷 벗는 거 봤어요? 옷 이렇게 찢는 거? 제가 평범한 학생에서 이제 아이돌로 변신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제가 또 작년 가요대전에서 뿌잉 이슈가 있었잖아요. 옷 찢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 마인드로. 그래서 아주 잘 버텨냈죠, 저. 잘 버텨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니들한테 칭찬받은, 아니, 언니들이 오늘, 그냥, 언니들은 무대가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엄마랑 뭐 놀러 가고, 뭐 둘이 뭐 미술관 갔다가 뭐 쇼핑 갔다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제가 듣는 앞에서.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쉬는 날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무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네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눈치가 사실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잘 예측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예측? 기대는 한번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저한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언니들 생각을 못했는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언니들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근데 뭔가 어땠냐면 뭔가 말로 표현하기엔 뭔가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뭔가 든든하고 되게 뭔가 이상했어요. You know? 오늘 언니 같았어요? 아니, 저 잘 안 떨거든요. 저는 뭔가 항상 저를 그래도 믿으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떨진 않는데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첫 콘서트 할 때보다 떨렸어요. 아무래도 혼자여서 그런지. 사실 단체 무대는 이제 어떤 무대든 진짜 웬만해서 안 떨리거든요. 근데 이 솔로라서 그런지 또 생방이고 또 뭔가 불도 쓰고 책상도 쓰고 옷도 뭔가 활용하니까 이 기술적인 게 많으니까 이 생방이라는 게 너무 떨린 거예요. 떨렸어요. 그래도 제 앞에 앞 순서가 영진님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첫 순서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쿄돔에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떨린 거 티 안 났어요? 다행이다. 저는 막 손도 덜덜덜 떨까봐 걱정했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프로 같았어? 끼우. 뿌듯하다. 아 맞다. 제 콜라보 무대가 그 멤버가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영진님이랑 뭐 르세라핌 뭐 이렇게 그룹 이름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라는 게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뭔가 재밌었어요. 서프라이즈 느낌? 근데 저는 인이어 끼고 있고 진짜 저한테만 집중하느라 이 함성 소리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언니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진짜 대박이었다고 응? 해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테마스. 머리에 새싹 자란 거 비밀이에요. 이거 왜 자꾸 보는 거야 이거. 비밀이에요. 헤이 쉿. 댄스킨 땡큐. 먹었어요. 밥 끝나고 다 같이 맛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꼬치? 닭꼬치?
꼬치 같은 그런 거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피아노 안에는 제가 무대할 거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죠? 몰랐대. Yes. 사실 말하고 뭔가 스포하고 싶었는데 제가 뭔가 티를 내면 피아노 바로 알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와서 놀랬다고. 내 무대 스포해달라고? 내일이요? 내일도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내일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진 언니는 그거 무대 하잖아요. 그 무대 공개됐잖아요, 라인업이. 저는 윤진 언니 무대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마마 꼭 보셔야 돼요. 미쳤어요. 내일 마마 레전드야. 은채야 나 꿀한데 내 무슨 노래 하더라? 이런 거 아직도 해요, 피어나? 이런 거 아직도 해요? 반지 무슨 모양이었냐고요? 꽃 모양이었어요. 피어나 모양. 여기에 왕큰 핑크색 반지 했는데 꽃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피어나를 제가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열심히 했답니다. 은채야 나 시영님인데 내일 무대 어떤 거 하지? 시영님 카톡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피어나 도도도도 오늘 첫 도쿄돔이었는데 저희가 도쿄돔에서 공연한 적은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큐세라돔에서 마마 했었어가지고 도쿄돔 또 새롭더라고요. 뭔가 도쿄돔에 대한 그런 일본에 오면 항상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망상? 그런 도쿄돔이라는 그런 존재 그런 걸 상상만 했었는데 오늘 처음 무대에 쓰니까 또 기분이 너무 달랐어요. 바비 같았어요? 도쿄돔 콘서트 우린 진짜 어제 막 이어서 하고 이러면서 진짜 여기에 피어나 우림을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언젠가 이뤄지는 날이 오겠지? 이런 말을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피어나? 일본에 오면 꼭 사는 거? 저는 일본에 오면 뭘 사지? 인공눈물? 인공눈물은 사는 것 같아. 영지 언니랑 어땠냐고요? 영지님 처음 뵀어요, 저. 처음 뵀어요. 오늘, 이번에. 의외죠. 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같은 무대에 서서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에 다 같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어색하고 약간 신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고 약간 낯가리고 이래가지고 영진님이 같이 놀아요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빨라. 굿잡 만지. 헤이, 스트로베리 걸? 내 댓글 보고 뽀뽀해줘. 오. 중국어 한마디? 중국어 지엠엔 바. 잘하죠. 중국어 지엠엔 바. 옵치 꿀팁? 옵치 꿀팁? 옵치요? 옵치는 근데 그 캐릭터마다 너무 다 달라서
저는 요즘 아 업체하고 싶다. 저는 항상 힐러파였는데 블리즈컨 이후로 딜러에 관심이 생겨서 딜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저는 날라다니면서 파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좀 하는데 윙크. 좀 이쪽 윙크는 익숙한데 뭔가 이쪽 윙크는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저 약간 남직사나 사진 같은 거 보면 다 이쪽으로 윙크하고 있을걸요? 리에스엠은 싫어해? 오케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까탈레나? 수능 봤는데 수능 봤군요. 고생했어요. 최고. 멋있어요, 참. 아인 스페셜 말고 본체 만취 해달라고요? 안 해줄 거지, 이런. 내 머리 스포? 아, 자꾸 저한테 스포를 원하지 마세요. 저 이러다 진짜 다 말한답니다. 내 머리 스포? 내일은 내 머리 스포 해줄게요. 포즈로 하나 둘 셋 스포했어요. 머리 스포. 고양이 포즈? 채은 언니가 라이브 한 거 보니까 고양이 하트 모르더라고요. 고양이 하트 저는 알지롱. 라이옹. 불꽃. 호랑이 하트가 뭐야? 놀리는 거죠, 저. 저 놀리시는 거죠. 호랑이 하트 없잖아요. 없잖아요. 개구리 하트요? 저 놀리시는 거예요? 저 그거 배웠어요. 카에루 아 맞나? 카에루 뾰꼬 뾰꼬 미 뾰꼬 뾰꼬 아와세테 뾰꼬 뾰꼬 무 뾰꼬 뾰꼬. 이거 일본의 그 발음 어려운 테스트 그런 건데 발음 문장. 가이르 뾰꼬 뾰꼬 미 뾰꼬 뾰꼬 아와세트 뾰꼬 뾰꼬 무 뾰꼬 뾰꼬. 잘하죠. 적게 해요. 피아노 그거 할 수 있어요. 얼망줄망 똘망똘망 얼망줄망 똘망똘망. 저 진짜 잘하죠. 얼망줄망 똘망똘망. 아싸. 나 이제 앞으로 개인기 물어보면 발음 해야지.
뾰꺼 뾰꺼. 그거는 못해.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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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두 번 연속해야 된다고요? 얼망졸망 똘망똘망 얼망졸망 똘망똘망. 안 되네. 오케이. 더 연습해 볼게요. 저 얼망졸망 똘망똘망 홍합. 아 홍합 절대 안 돼.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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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근데 홍합이랑 왕밤빵이랑 얼망졸망 똘망똘망 이거 지아 언니랑 꾸나 언니한테 알려줬거든요. 언니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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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얼망졸망 똘망똘망 얼망동얼망동. 어, 두 번 하는 거구나. 아, 한 번 어쩐지 너무 잘 됐더라. 아 자신감 갖고 있었는데 피아노가 다 망쳤어요.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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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은 괜찮아. 한번 던져보세요. 저 다 해볼게요. 발음 테스트. 발음 좋아요 아닌가? 뭐예요? 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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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거.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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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간장 공장 공장강. 이거는 진짜 잘해. 저 한번 검색해서 해볼까? 제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 귀엽죠? 언니 이 모카색 캐릭터들 진짜 귀엽더라고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제가 뭐가 있는지. 발음 아이고 발음 테스트.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 찹쌀.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도로록 두르 뭐야. 저기 있는 저분은 박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분은 백법학 박사이다. 철수 책상 철 책상. 표정이 이거 괜찮아요? 제 얼굴? 도도독? 뭐가 있지? 아 저 그거는 진짜 잘하는데? 그 초코칩 나라 진짜 잘하는데? 초코칩 나라 알죠? 초코칩 나라. 오케이 보세요. 피아나 이거 녹화하세요. 저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에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와 촉촉한 초코칩 나라가 있었습니다.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는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 무지이가 너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는 안촉촉한 초코칩이기 때문에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는 촉촉한 초코칩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할 수 없이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잘하죠. 뒤졌다. 저예요. 이게 저예요. 래퍼? 래퍼 한번 도전해봐. 오호 킹받기 잘한다. 오호 스페셜을 하다고요? 고마워요. 저 앞으로 스페셜한 은채로 불러주세요. 이 무대가 갑자기 무대 얘기로 다시 돌아가냐면 이 무대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에서 평범한 연습생 하고 이렇게 데뷔를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냥 평범하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떨쳐내고 사실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런 느낌? 그래서 난 특별해.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 주제를 딱 들었을 때.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었죠. 물론 저는 100% 만족은 못하지만 피어나가 좋아해 준다면 저는 좋아요. 그러니 좀 더 좋아해 주세요. 땡큐. 어? 꾸라 언니! 고마워. 아리가또. 아리가또, 꾸짱. 이번에 저희가 막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번 연말 무대 준비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저희가 정말 다 같이 다섯 명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잘 자! 잘 자! 잘 자가 일본어로 뭐지? 잘 자. 잠시만. 나가지 말아봐, 언니. 할 말이 있어. 잘 자. 오야스미. 오, 오야스미. 오야스미, 꽃짱. 아이스테르요. 들었나? 내일도 화이팅. 왜 자꾸 저보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라고 하면 좀 서운해요. 일본 편의점? 갔죠? 오늘도 갔고 어제도 갔고 내일도 갈 예정. 플러팅 미소? 플러팅 해야 돼요? 채원 언니가 뭐더라? 이거 있고 채원 언니가 이거 있고 뭐하지 나는? 전 안 할래요, 플러팅. 안 할래요. 일본어? 아, 일본어. 뭐가 있지? 일본어 배워올게요. 제가 아직 새로운 일본어가 입력이 안 돼서. 가만히 있어도 플러팅이라고요? 이런 게 플러팅 멘트 아니야? 가꼬이쥐 록사이 아니에요. 가꼬이쥐 나나사이예요. 영어가 어려워? 일본어가 어려워? 전 다 어려워요. MBTI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을걸요? 안 해봤는데. 아, 근데 T가 됐을 수도 있고.
앞머리. 여러분들은 제 앞머리가 그게 그리우세요? 근데 1년 넘게 까긴 했으니까, 아 1년 넘게 앞머리 내리긴 했으니까 그리울 수도. 어때요? 이렇게 할까? 너무 그리웠다고? 그 정도야? 알겠어. 자, 대단. 덮으라고? 꼬부기라고? 사랑니 뽑은 적 있냐고? 인진 언니 사랑니 뽑았잖아요. 저 뽑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보고 닮았다고? 남아주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보고 닮았다고? 남아주세요. 사랑니 뽑으면 운다고요? 왜요? 뽑았을 수도 있죠. 저 안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밤새자고. 퍼펙트 나인 너무 잘 돼서 좋죠. 퍼펙트 나인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퍼펙트 나인 뭔가 노래도 너무 좋은데 뭔가 그 뭔가 잘 될 거라는 그 상상을 못 해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노래 좋죠? 그니까 노래 좋은데 뭔가 잘 될 거라는 상상을 못 해봤어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사촌 언니한테 배운 게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왜 가수가 못 되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이 왜 가수가 아 재미없어. 녹음 안 되니까. 재밌죠? 재밌죠? 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 진짜 웃겼는데? 이거 언니가 알려줬을 때? 요즘 사촌 언니랑 오버워치 했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언니가 하루에 하나씩 알려주더라고요. 인진 언니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인천아 백천 알아요. 들어갈 땐 1,000명, 나올 땐 100명인 곳은? 어? 아웃 땡 말하면 안 되나? 아웃 땡 인천 아웃 인천 아웃 100 자, 다들 하나씩 까세요. 아는 거. 아는 개그 하나씩 댓글 달아보세요. 저 이런 게 은근 좋아해가지고. 진짜 뭔가 뭐랄까. 이런 거 없나?
신데렐라가 못 자면? 남으세요. 이거 언제적이야? 햄버거 색깔? 남으세요. 언제적이에요, 선생님들.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아, 네, 이거 아는데.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나 이거 아는데. 아는데. 뭐더라? 차가 열려면 카놀라 이유. 어? 차 문을 세 개, 아, 네 개라서? 아, 이렇게 진짜 뭔가 이해되는 거 말고 진짜 어이없게 웃긴 거. 뭔지 알죠? 1 더하기 1은? 봤어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힘든 거 아니야? 1 더하기 1? 자기소개를 못한 전어요? 전어? 저 나름 잘 알아서 좀 희한한 거 몰라요? 아몬드가 죽으면? 잠시만. 주식을 몰래 사면 시크릿 주주. 이거 만든 거예요? 아니 원래 있는 거야 이게? 대박. 피아노는 역시 한수 위에 있어. 코를 두 번 파면 코코파. 빛 레디. 오, 좀 웃겼다. 콘테스트. 총을 살살 쏘면 설렁탕. 대박이다. 굿굿. 복숭아가 결혼하면 뭐예요? 복숭아가 결혼하면 뭐예요? 복숭아가 결혼하면? 웨딩피치. 저 웨딩피치 몰라요, 죄송한데. 끝,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 다른 얘기하자. 오쿠라시데스네. 아리가또. 웨딩피치 몰라서요. 죄송해요. 다른 얘기 할까요? 슬그머니. 그래요, 그만. 현아, 그만. 그만하세요. 머리 안 감았냐? 무슨 말이에요? 저 무대하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무대 했거든요? 죄송한데? 그리고 까볼 거예요! 달빛천사요? 저 달빛천사 세대 아니라가지고 죄송해요. 앞머리 까달라고요? 누가 나보고 머리 안 감았냐 해가지고 지금 삐졌어요. 저 무슨 세대냐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 어릴 때 내가 뭘 봤지? 뭘 보면서 컸지? 저는 딱히 뭔가 이거다! 였던 게 없어요. 요괴워치 알아요, 저. 요괴워치 봤었어.
두 살 연하 어떠냐고요? 두 살 연하면 나 08? 미안. 짧은 머리 해볼. 짧은 머리 저 언젠간 해보고 싶어요. 짧은 머리, 여기 짧은 머리들이 있거든요. 한번 심의를 해볼까? 아, 너무 부족하다, 숱이. 어떻게 해야 짧은 머리 같지? 단발? 어때요? 단발 맞나? 10년생이랑 짱친 가능? 10년생? 06년생. 4살이나 어리다고 나보다?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인가? 12년생? 실제로 12년생이라서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궁금해. 몇 살이에요 다들? 실제로 12년생이어서 11년생? 11년생이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시간에? 99? 07? 12학번? 04 지금 06, 09 05, 09, 01 06, 74 저는, 네, 저는 피어나라면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 애기들아. 너희에겐 내가 언니겠구나? 은채 언니? 와, 앞자리가 11, 1일 수가 있구나. 10년생인가요, 그럼? 1, 2년생,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1, 2년생이요, 이렇게 말해요? 대박, 어리다. 너무 어리다. 대박. 10년생이요, 이렇게. 뒤에 사람이 있다는 뒤에 사람이 있다 이 장난은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변함없이 있는 댓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생 선배로서 96년생 일 나가기 싫은 직장인한테 매운 한마디 해줄 수 있는지 부탁드려요. 일이 나가기 싫으세요? 언니? 오빠인가? 한번 일이 나가기 싫다? 근데 어차피 하고 있을걸요? 그 생각을 하는 시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분명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정? 그쵸?
저는 그래요. 전 진짜 나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엔 다 하고 다 나가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럴 때는 더 흘러가는 대로 명치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해야 돼. T가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 인정? 시험이 있구나 다들. 근데 시험이 있다는 댓글들이 많네요. 화이팅. 최근에 기억한 일본어요? 최근에 배운 일본어 있긴 한데 나중에 방송에서 써먹을 거예요. 저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독감 유행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독감. 독감 조심하세요. 입술 아따맘마 같다고요? 아따맘마 모르세요 혹시? 드레스코드 노래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맨날 들어요. 저희 노래지만 진짜 좋은 것 같아.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 뭔가 오래전에 녹음했던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발매가 됐더라고요. 진짜 좋아. 이지 마르나타 이도모 트윗에서도 좋죠. 내일 레니버스 나오는구나. 뭐 나오지? 뭐였죠? 예고편 나왔었나? 아 그거 그 땅따먹기죠. 땅따먹기 재밌겠다. 스포 해달라고요? 땅 따먹기 스포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죄송한데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내일 8시 확인하세요. 아 근데 마마 하고 있으니까 내일 마마 다 끝나고 어떡해 아쉽다 할 때쯤 이제 유니버스 보면은 보자. 48분이나 했네 벌써? 그럼 50분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하겠다. 마마 몇 시 하냐고요? 6시인가? 오늘 6시에 시작했거든요? 내일도 6시 하니까요. 피아노가 항상 뭔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1분 뒤, 1분 하고 5초 뒤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59 1분 뒤에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또 가야죠. 내일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꼭 봐주세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어떻게 하지 오늘? 난 특별해. 됐어요? 캡처함? 오오오 10초 남았어! 안녕 잘자요. 내일 봐요. 바이바이 잘자.
쫓기듯이. 안녕. Good night. Perfect night. 잘 자. 즐거웠어요. 안녕. 바이바이. 오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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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ght. 잘 자.